자, 안녕하십니까. 중학교 3학년 제자님들. 중학교 3학년 통계를 이제 오락의 단계처럼 이제 10일차 되겠습니다. 이제 이 10일차 이제 이 10단계에서는, 기본적인 이제 분산 구하는 유형을 이제 좀 풀도록 하겠고요. 제가 10일차하고 11일차에서는 기본적인 분산, 이제 구하는 이제 유형을 한 두 개씩 해서, 두 개에서 이제 정리해 나가도록 할게요. 영상에서 너무 많은 걸 정리해 드릴 수는 없고, 어쨌든 이제 11차와 이제 11일차에서는 기본적인 이제 분산 구하는 유형을 이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1차, 이제 기본 11차, 이제 기본적인 이제 분산 구하기 유형인데, 분산 이제 구하기 유형인데, 이제 1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기본적인 분산구하기 유형 문제 두 가지를 가르치겠는데요. 첫 번째 문제는 이제 어떤 유형이냐면, 스스로 도수분포표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스스로 이제 도수분포표를 만들어라. 도수 이제 분포표를 만들어서 풀어라. 이런 유형이에요. 만들어서 이제 풀어라. 무슨 얘기냐면, 대표적으로 이제, 어떤 관형 문제가 있다고 칠게요. 양궁 스토리.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편의상 이제, 여기를 맞으면 뭐 3점, 여기가 2점, 여기 1점이라고 하겠고, 3점을, 3명이 맞췄다고 하겠고요. 다 3명씩 합시다. 다 3명씩. 그래야 이제 좀 스토리가 편하니까. 물론 실전에서 다 3명씩이라고 주어지진 않을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이제 뭐 문제를 뭐 어렵게 내고 쉽게 내는 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고, 스스로 도수분포표를 만들어서 풀어라 유형을 설명하는 거니까 가장 간단한 예를 들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런 형태에서 여러분들이 물론 바로 이제 분산을 구하는 스토리로 가도 되지만, 바로 이제 분산을 이제 구하는 스토리로 가도 되지만, 그러지 마시고 이제 도수분포표를 만들어 달라는 얘기죠. 실수를 좀 안 하기 위해서 뭐 도수분포표를 만드는 게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여기 1점, 뭐 2점, 이렇게 3점 이렇게 하고, 그리고 뭐 3명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뭐 합계 이렇게 하겠고, 이거 9명 이렇게 되겠는데, 그러면 분산을 구할 거니까 일단 가장 먼저 뭘 구해야 될 겁니까? 평균을 구하겠죠. 왜 평균을 구해야 될 거냐면, 편차를 구하기 위해서죠. 그럼 평균을 구해버리면, 이제, 평균은 1 곱하기 3, 2 곱하기 3, 3 곱하기 3을 이제 9로 나누는 거니까요. 근데 굳이 구하지 않으셔도, 여기 점수 있는 애들은 각각 1점씩 줘버리면 되니까, 바로 평균은 2점이 나오겠죠. 구하지 않으셔도 뭐 3 더하기 6 더하기 9에서 15 더하기 18, 3대 18 더하기 9를 안 해도 여기 있는 점수 1점씩 줘버리면 될 거니까. 평균을 일단 구하실 수 있겠죠. 평균을 구하신 다음에 이제 누구를 구해야 되냐면 편차를 구해야겠죠. 그럼 편차는 이제 얘는 이제 평균이 2점이니까 섭섭하죠. 마이너스 1점 부족하니까 0점 될 거고 플러스 1점 되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편차 제곱 곱하기 도수의 스토리로 가야겠죠. 이제 편차 제곱 곱하기 도수, 편차 제곱 곱하기 도수, 편차 제곱 곱하기 도수 이렇게 가겠죠. 그런 다음에 편차 제곱 곱하기 도수의 이제 총합을 이제 도수의 총합으로 나누는, 도수의 총합으로 나누는 스토리로 가야겠죠. 그럼 편차 제곱 곱하기 도수의 총합이니까 얘가 이제 3이 되는 거고요. 여기도 이제 3이 되는 거고요. 양이는 0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양이는 이제 편차제곱 곱하기 이제 도수의 총합은 6이 되겠네요. 6. 근데 이제 도수의 총합이 9니까요. 9분의 6 이런 식으로 된다 이거죠.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루트 씌워버리면 평균편차가 될 거이고, 이런 스토리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느냐 그거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뭐 크게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이 스스로 도수분포표를 만들 수 있어야 하니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겁니다. 처음에는 좀 낯설 수 있는데요. 하시다 보면 좀 익숙해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제 두 번째 스토리는 뭐냐면,
굳이 분산을 전부 구하지 않아도 되는 유형. 중부 구하지 않아도 이제 되는 유형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출제자가 이제 분산의 대소 관계나, 분산의 이제, 대소 관계나, 이제 표준편차의 대소 관계를 물어볼 때, 표준편차의 이제 대소 관계를 물어볼 때, 굳이 이제 분산과 표준편차를 전부 구하지 않아도 되는 유형이거든요. 가장 간단하게 이제 해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선생님 이제 A라는 학생이 있다고 칠게. 이제 B라는 학생이 있다고 칠게. 이제 C라는 학생이 있다고 치겠는데, 얘네들이, 1학년 1학기 뭐, 가장 간단하게 할게요. 교재에 있는 기본 내용을 할까? 1회, 2회, 3회, 4회 등 네 가지 시험을 봤는데, 네 가지 시험에 뭐, 시험을 봤는데, 첫, 뭐, 만점을 한 뭐, 20점으로 할까요? 그러면 뭐, 1회 시험을 봤는데 제가 가장 간단한 거, 16, 평균을 한 17로 할게요. 교재하고 좀 맞춰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좋아요. 16, 16, 이렇게 할까요? 16, 16. 여기 17, 이렇게 하겠고, 평균은 17로 다 맞추고 싶어서, 16, 16 해버렸으니까, 야이는 19, 17로 해버립니다. 뭐냐면, 야이를 누르고, 여기 중에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17, 19에도. 왜냐면, 17으로 야이 1점, 1점 되면 17이니까. 왜냐면, 16, 16, 이렇게 해버리고, 18, 18, 이렇게 해버릴게요. 야이 1점을 이렇게 1점을 주고. 그러면 A, B, C 세 학생의 이제 평균은 똑같죠. A의 평균과 B의 평균, C의 평균은 똑같. A, B, C는 같다 보니 A의 평균, 뭐 M, A와 이제 M, B와 이제 M, C는 같겠죠. 그런데 나이의 분산의 대소관계 또는 표준편차의 대소관계를 물어볼 때 실질적으로 분산 표준편차를 다 구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표준편차를 구하려면 분산을 구하면 되는 거고 분산을 구하려면 이제 편차 이제 제곱의 총합을 구한 다음에 이제 별량으로 나누면 되는 거잖아요. 별량의 개수로. 그러니까 편차 제곱의 총합으로 이제 판단하겠다 이거야. 편차 굳이 다 구하지 않아도. 근데 야이는 할 필요도 없죠. 왜 그러냐면 야이는 지금 평균이 전부 다 17인데 m이 17이고 a도 m이 17이고 a도 M이 17인데, 얘는 이제 뭐라면, 이제, 별량 마이너스 평균에서 편차 자체가 0이니까, 이제 편차 제곱의 총합도 0이기 때문에, 분산도 0이고, 표준 편차도 0이겠죠. V 분산의 약자. 그래서 일단은, 얘는 이제 분산이 이제 0이기 때문에, B라는 녀석이 이제, 분산이 가장 작아요. B라는 녀석이 이제 분산이 가장 작다는 건 뭐, 당연한 거고, 얘하고 얘만에 대해서 얘기하면 되는데, 일단 편차 제곱의 총합을 볼 때 일단 다시 거꾸로 가서 편차를만 보면 되겠죠. 편차를 보면 빨리 파악이 가능하죠. 왜냐하면 평균이 17이기 때문에 야이의 편차는 마이너스 1, 및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야이의 편차는 이제 마이너스 1, 뭐 2, 0,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야이의 편차 제곱을 해도 1이고요. 편차 제곱을 해도 1이고, 편차 제곱을 해도 1이고, 편차 제곱도 1이고, 편차 제곱의 총합이 4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야이는 이제 보자마자, 야이의 제곱만 봐도 이제 4가 되겠죠. 그러니까 야이는 이제 제곱하면 1이고, 야이는 제곱하면 이제 1이니까, 당연히 야이가 이제 분산과 표준편차가 다 크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A가 가장 이제 크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분산이. 또는 표준편차가 그 다음에 이제 C가 가장 크다는 얘기하고 있는 거고 B가 가장 작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굳이 다 구하지 않아도 풀 수 있다 이런 얘기. 강의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